자, 봅니다. 이제 두 번째 거. 자, 8-2. 자, 요거는 이제 8-1번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8-2번. 자, 요거를 봐야 되겠죠. 자, 다시 우리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자, 우리 뭘 가지고 해볼까? 네가 온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가 온다. 자, 이렇게 반을 딱 나눴을 때 여기는 단순 시제가 있고 여기는 진행 시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온다. 이건 뭐다? 네가 온다는 단순. 네가 오고 있다. 오는 중이다. 이러면 진행. 비가 온다. 1년에 3번 비가 온다. 단순. 비가 심하게 오고 있다. 이러면 진행.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네가 온다. 단순을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You come 이렇게 돼. 안 온다. 여기다가 뭘 쓰면 돼? 안 온다. You don't come 이렇게. Don't를 쓰면 돼요. 자, 물어보려고 그래. 너 오니? 이러면. 너 다음 주에 오니? Do를 이용해서. 그렇지. Do you come? 이렇게 쓰면 돼.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주어가 3인칭으로 바뀌면은 이 일반 동사 S가 붙죠. 그래서 그는 온다. He comes. 안 온다. He doesn't. 자, 3인칭 doesn't come. S를 빼야 돼. 그죠? 오니? 3인칭이니까. Does he come? 이렇게. 자, 이렇게 6개. 자, 이제 1번은 요 6개, 요 6개를 외워서 말해보세요. 또. 자, 진행. 자, 이번에는 비 오는 걸로. 네가 달리고 있다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들은 달리고 있다 해볼까? 그들은 달리고 있다. 뭐 하고 있다니 진행. 그러면 그들은 달리고 있다. 어떻게 써요? They 달리고 있다. 그건 달린다고. They run은 달린다고. 달리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하면은 비동사하고 ing하고를 꼭 써야지 돼. 그럼 뭐야? 그들은 달리고 있다. They are running. 이렇게. ing를 써야 돼. 안 달리고 있으면 요건 비동사잖아.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쓰면 돼. 그래서 they are not 줄여서 they aren't running. 안 달리고 있다. 달리고 있니? 비동사 있잖아. 비동사. 그렇죠. Are they running? 이렇게. 자, 주어가 3인칭으로 바뀌었네. 그러면은 그는 달리다는 he니까 is running. 부정은 he isn't. 비동사일 땐 비동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건 비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am, are, is가 비동사인데 여기는 없잖아. 없을 때는 do not, does. 있을 때는 비동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 isn't running. 달리고 있니? 하면 is he running? 이렇게 되겠죠. is he running? 비동사는 비동사만 자리를 바꾸면 의문문. Are they? Is they? 이렇게. 자, 이거. I는 아는데 성우는 그게 왜 이렇게 아, 그러니까 헷갈린다니까요. 헷갈려야지 정상이지. 이걸 안 헷갈리면 미국 사람이지 뭐. 자, 우리 문제를 볼게 또. 자,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찾아서. 자, 8-3을 볼게요. 자, 8-3. 이제 갑니다. 자, 지금 listen, 들어, 이랬어. Somebody, 누군가가 sing. listen, 들어봐. 누군가가 노래한다, 노래하고 있다. 어떻게 있을까? 단순 진행. 그지? 하고, 야, 들어봐. 누가 노래하고 있다. 누가 떨고 있다. 누가 오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니까, 자, 밑에 거 중에서 쓰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 형태 중에서.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고 있다. 이게 3인칭 단순해? 그러면 어떻게 써요? Somebody 3인칭 단순이니까 is singing. Somebody is singing. 누군가 노래한다. Sarah is tired. Sarah는 피곤. 개피곤.
She wants to go home now. 집에 가고 싶대요. 집에 가고 싶다. 단순 진행. 단순. 뭐 하고 싶다. 뭐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상태.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네. 그녀는 가고 싶던데 3인칭이니까 동사 S 붙여서 she wants to go home now. 이렇게. She wants to go home now. 이렇게. How often? 얼마나 자주? 종종 사용하다. 유효카. 차. 차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그러면 너는 차를 사용한다. 단순이죠? 그러면 you use your car니까 의문문은 How often do you use your car? 이렇게. Excuse me, but you sit in my seat. Seat. 자, seat은 앉다고 seat 이렇게 좀 길게 읽어요. 이거는 좌석 의자예요. 그래서 네가 내 자리에 앉다, 앉고 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죄송한데 제 자리에 앉았네요. 앉고 있는 중이네요. 이 말이죠. 지금 진행이니까 이거네. 그럼 어떻게 해요? You are sitting 해야 되니까 의문문이네. 긍정문 맞네요. 그러면 excuse me, but you are sitting in my seat. 이렇게. I'm sorry. 미안한데. Understand 이렇게 읽어요. Understand 이해하다. 이해를 못 하겠네요. 뭐예요? 단순히 진행인지 판단해야 돼. 이해 못 한다? 상태죠. 안다, 모른다, 이해한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단순이니까 나는 이해한다. I understand. 이해 못 하면 I don't understand. 그렇죠. I don't understand 이렇게 쓰면 되겠고. It's late. 늦었다. Go home now. 지금 집에 간다, 가고 있다. 늦었으니까 나 보통 늦었다. 나 지금 집에 가야 해 이러죠. 그렇죠. 그래. 이거는 뜻이 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되고 할 거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갈 거다. 갈 거야. 떠날 거야. 올 거야. 이런 뜻도 진행형을 써요. 그럼 지금 상황 미안해. 나 집에 지금 가야 해죠. 갈 거야. 가야 해. 그러니까 진행형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써요? 진행형? I니까. I는 am을 쓰죠. I am going home now. 이렇게. 그 다음에 come with me. 그러니까 이게 또 오다, 가다 이런 뜻이 둘 다 있어요. 이게 with me. 나랑 같이 갈래? 나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너도 나랑 갈래? 이 말이에요. 갈래? 뭐 할래? 하니까 뭐예요? 할 거다는 진행형. 그래서 너는 나랑 간다 하면은 you are coming with me고 you are coming with me고 의문문이니까 are you coming with me?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10번 what time? 몇 시? your father finish work. 일을 끝마치다 해요. every day. 매일. 자 그럼 매일 몇 시에 일 끝마치니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쪽? 매일 몇 시에 끝마치니? 끝마치고 있다? 끝마치고 있다. 끝마치는 중이다 하면 진행이고 몇 시에 끝마치니? 몇 시에 끝마친다? 이런 거는 뭐예요? 계속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하고 늘 그런 거는 단순. 자 그래서 몇 시에 일 끝마치니? 단순 시제니까 단순. 이거는 Your father 3인칭 단수니까 finishes work. S 붙여야겠죠. 부정은 Your father doesn't finish. 의문은 3인칭 단수. 의문은 Does your father finish? 그렇죠. 그럼 답은 What time does your father finish work? 이렇게 써야 돼. 11번 You can turn off the radio. Turn off the radio. 꺼도 된다는 거예요. 라디오를. Listen. 듣는다. 그것을. 근데 not이 들어왔으니까 안 들어. 어느 거예요? 안 듣는다는. 안 듣고 있는 중이다죠. 안 듣고 있는 중이에요. 진행이네? 그러면은 내가 듣고 있을 때는 어떻게 써요? 듣고 있을 때는 듣고 있다. 나는 듣고 있다. 그냥 I
am listening. 안 듣고 있으면 I am not listening to it. 이렇게 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요 정도. 그러면은 이게 두 배. 자, 요만큼들을 다 또 뜻하고 영어하고 해보세요. 자, 연습해 보시고.